다음은 매주 금요일 만나는 분입니다. 우리 자산 운용 김학주 전무와 함께하는 마켓 키워드 시간입니다. 전무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에 뭐장 전체가 좀 부진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부 뭐 소재주라든지요, IT 자동차 대형주들 가면서 사실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좀뚝 떨어졌습니다. 요즘 코스닥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게 소위 그 가치주 펀드들이 잘 나가면서 주식을 좀 사들였다가 주춤한다는 게 가치주 펀드와 관련이 있습니까? 이쪽으로 자금 유입이 좀 떨어지는 게 영향이 있는 건가요? 예, 일단 뭐 그렇게 또 의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자금은 계속 들어가는 것 네. 같은데요. 그러니까 중소형주가 이제 상승 랠리를 보였던 게 작년 9월부터였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동안은 상당히 그 신고가 종목들이 많이 늘었었죠. 근데 최근에는 신저가 종목들이 많이 늘어요. 네. 근데 이 돈이 뭐 저기 중소형주를 사던 가치주 펀드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사실 그 종목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네. 중소형주에서 대형주로 바꾸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유럽의 그 경제 성장률이 6분기 만에 이제 플러스로 전환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바닥은 찍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를 사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만약에 좀 탄력 있게 경기가 회복을 한다는 확신이 있으면은 예, 중소형 성장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지만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니까 아직 중소형주 쪽까지는 매기가 좀 확산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가치주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올 상반기 워낙 수익률이 좋았기 때문에 아마 연간 그 목표 수익률을 맞춰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약간 보호하고 싶어서라도 일단 많이 빠졌던 낙폭과대 대형주 쪽으로 이제 가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뭐또 경기가 좋아지면은 예, 경기 민감 대형주들이 뭐 나쁜 선택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가는 거고 네. 또 이제 특히 가치주 펀드들이 너무나 커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정도 사이즈 갖고는 이제 옛날에 하던 그 중소형주 갖고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주를 안살 수가 없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네. 그걸 뒤집어서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과거에 중소형주를 얻었던 그런 화끈한 수익률은 아마 앞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저변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 상반기에 가장 좀 주가가 흐름이 좋았던 업종을 살펴보라면 홈쇼핑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최근 경기 민감주가 득세를 하는데 앞으로 계속 갈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뭐 3분기 실적이 굉장히 맑다 이런 말도 있고 최근에 보면은 정말 최근에 보면은 GS 홈쇼핑은 사흘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앞으로 전망이 좀 어떨까요? 글쎄요. 일단 뭐 홈쇼핑 업체마다의 어떤 그런 흐름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홈쇼핑 업체는 이제 지금까지 주가가 좋았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사람들의 구매 습관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또는 이제 모바일 이쪽으로 옮겨가면서 이 홈쇼핑의 영향력이 강해지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거였었는데 이제부터는 제가 보기에는 송출수 수요가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이익이 조금 서프라이즈를 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이 통신업자들한테 계속해서 요금을 인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왜 이렇게 부당 경쟁을 하느냐 그러지 말고 그런 쓸데없이 그런 비용 쓰지 말고 그걸 모아서 국민들한테 요금 인하해서 좀 통신비 부담을 낮춰 달라. 그러니까 이 정부의 이 통신비 인하가 너무 집요하니까 통신업체들이 아 그럼 내 수익원 다 열어놓을 테니까 가져가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MVNO라고 이 민간 사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한테 뭐 좋은 회사 줄 테니까 얼마든지 내 수익원을 가져가라. 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굉장히 이 홈쇼핑이 사용할 수 있는 유무선 그이 방송망이 다양해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송출수 수요가 상당히 절감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홈쇼핑 업체가 주로 SO들, 그러니까 유선 방송 업체들한테만 이렇게 기댔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 모바일 쪽도 열리고, 그다음에 IPTV도 이제 들어오고, 그래서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 비용이 절감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홈쇼핑도 그렇고, 이제, 모바일 쪽의 수요들이 점차 늘면서, 모바일 시장 콘텐츠에 대한 관심, 소프트웨어도 몇 차례 말씀하셨는데요. 모바일 플랫폼, 모바일 채널들이 많아진다면 주목할 만한 쪽이 어디가 될까요? 글쎄요, 요즘에 그 이제 드라마나 뭐 네. 영화 같은 옛날에 TV로 보던 그런 컨텐츠를 이제는 모바일 기기,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로 보는 경향이 네.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특히 여기에 이제 공헌을 했던 게 뭐냐면 이 스마트폰이 크게 커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볼만하다는 거죠, 이제는. 그리고 특히 이제 서양 사람들은 얼굴이 크니까 그 커다란 그 스마트폰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이제 쉽게 이런 그런 컨텐츠를 보게 됐던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는 뭐 아버지나 남편이 그 다른 채널로 TV를 돌려도 그걸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뭐 자기 방에 들어가서 이제 보고 자기가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보더라고요. 저희 네. 집에서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TV보다 모바일 기기를 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제 그 광고 업체들의 힘도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TV 광고는 이제 덜 중요해지고요. 모바일 광고가 이제 더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모바일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고 업자들이 직접 플랫폼 업체, 그러니까 NHN 같은 플랫폼 업체에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제일기획 같은 그런 에이전트한테 이제 연락을 하죠. 그래서 일단 NHN이나 제일기획 같은 거는 이제 수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모바일 쪽으로 자꾸 쏠리면은 기존의 TV 광고 쪽은 좀 줄을지 모르겠지만 이 모바일 쪽의 수익성이 더 좋아요. 네. 왜 그러냐면 TV 광고로 가면은 이제 그 미디어 랩이라는 중간자가 있어요. 거기서 좀 뜯기거든요. 그래서 보통 광고 금액의 이 한 12%를 이제 TV 광고는 이 에이전트가 가져가거든요. 네. 근데 이 모바일 쪽에서는 거의 18에서 20%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믹스가 바뀌면서 오히려 이 제일기획 같은 그런 에이전트는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급락했었던 IT주들에 대한 반등 상당히 좀 눈에 띄는 상황인데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신제품을 출시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20% 정도 좀 올라온 상황이고 시장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시장에 대한 기대가 최근 들어서 좀 변화된 부분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 고가 스마트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수요가 이제 사라질 거 아닌가. 대세는 역시 중저가 폰이다. 이렇게 네.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애플이 신제품을 내놔도 그게 반영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진 건데 최근 보니까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 그래도 여전히 이 고가 폰에 대해서도 좀 호기심을 갖더라. 그래서 이제 떨어지는 속도가 좀 약간 주춤해진 거죠. 그래서 사실 뭐 그 이 구조적인 한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의 어떤 역습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중저가 폰으로 인한 어떤 그 단말기 가격의 하락 이런 게 대세긴 대세인데요. 그런 떨어지는 속도가 약간 좀 완만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이제 수익성 하락은 뭐 불가피하겠지만 뭐 저기 앞으로 그 중저가 폰의 보급이 늘면서 판매량은 늘지 않겠나 뭐 이런 기대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차이나 모바일 같은 경우가 이제 3세대는 그냥 건너뛰었어요. 그리고 4세대 그 LTE 그냥 바로 가거든요. 그러면서 투자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 통신사가. 그럼 그거 빨리 회수하기 위해서는 뭐 보조금을 쓰든 어떻게 하든 아무래도 이제 단말기 많이 팔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중저가 스마트폰의 그 판매가 상당히 많이 늘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 IT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반도체 쪽에서도 좀 괜찮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폰이 다 보급이 됐잖아요. 초고속 인터넷이 또 이제 막 그 깔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파수, 가용 주파수도 많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데이터의 그, 이 트라픽이 굉장히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아무리 그 초고속이 깔려도, 이 단말기에서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적잖아요. 그러면 그 초고속을 못 살려요. 그래서 그걸 살리기 위해서는 이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수요가.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낸드 쪽은 역시 삼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애플도 자기네 맥북에서 내 안에 삼성의 SSD, 그러니까 SSD는 그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덩어리 아니겠습니까? 그걸 쓰고 삼성 걸 쓰고 있다고 자랑할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쪽은 유망해 보이는데 또 이제 그 낸드하고 D램하고 설비가 약간 호환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낸드가 아주 좋아지면 D램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부분적으로 이제 호재가 있긴 합니다만 역시 대세는 IT 쪽에서의 수익성 악화. 근데 그런 그 하락 속도를 조금 이제 완만해졌다는 것뿐이지 이러한 방향을 바꿀 수는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IT주에 관한 얘기까지 해봤고요. 원자재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원자재 시장이 조금 약세인데 유가는 제법 올라왔고요. 또 이제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까지 좀 반영을 하면서 WTI 같은 경우 이제 107달러죠. 107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유가가 좀 더 오를 요인이 있는지 그럴 경우에 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세요? 원래 유가는 좀 떨어져야 정상 아닙니까? 이제 출구 전략도 기정사실화 된 것 같고요. 네. 달러 강세도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유가라든가 금 가격 같은 거는 좀 떨어져야 정상이죠. 근데 이 버티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뭐 석유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일시적인 공급 차질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북미에서 이제 셰일 오일이 많이 생산이 돼서 그게 유가를 좀 낮춰줬던 요인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셰일 오일을
그 철도로 열차로 이렇게 운송을 했었거든요. 그게 터졌어요. 폭발을 해가지고 47명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그게 좀 제대로 네, 차질을 빚고 있고 이제 리비아나 이집트 사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동에서의 어떤 그런 공급 차질 그리고 북해산 원유 같은 경우도 설비 고장 때문에 지금 당분간 주춤하고 있고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오일 메이저들의 그 손익계산서 까봤어요. 근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유가가 빠져서 그런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탐사를 하는데 경제성 있는 유전을 찾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제는 채굴을 해도 원가가 너무나 높아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이제는 조금 투자를 덜 하겠다. 그러니까 이 유전 개발을 덜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석유의 공급이 좀 줄 수도 있는 거죠. 금도 똑같은 스토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그 이 팠던 그 이 낮은 계층 쪽에서의 금은 거의 다 이제 파먹었다. 이제는 좀 깊게 파야 되는데 그러려면 굉장히 그 원가가 많이 든다. 그래서 이제 넷크레스트라고 호주의 최대 금광 업체에도 수익성이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금광을 좀 폐쇄하거나 파지 않겠다. 뭐 이런 거니까 공급 쪽에서 약간 좀 차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일단 석유 가격이 올라가면 유가하고 이제 그 투자 센티먼트가 비슷하게 가는 정유 이쪽은 당분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뭐 조선업체 중에서도 이 오프쇼 그러니까 해양 그 탐사 설비 같은 비중이 높은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증시 전체적으로는 약간 이렇게 좋지 않은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증시에 대해서 안심하고 있는 건 뭐냐면 출구가 된다 하더라도 경기가 살아나는 것만큼 그래서 돈이 도는 것만큼만 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안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사실 뭐 경기 회복되면 인건비 없는 경기 회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인건비 올라올 거거든요. 그러면 원자재 가격도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은 그러니까 원치 않은 인플레가 발생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빨리 출구를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 증시의 저승사자 같은 그러니까 상당히 걱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좀 부각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번 한 주간의 시장의 주요 이슈들을 살펴봤습니다. 마켓 키워드 우리 자산 운용 김학주 전무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